의학과 과학으로 증명하는 기업,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는 기업 이론 플러스 미라클 그룹 해피 드림 라인 행복 드림 라인 강주 인사드립니다. 금융지가 이게 돼가지고 그건 힘든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무더위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귀한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시원하고 좀 쌈박한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10년 전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앞에 있는 큰아이가 호미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입학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까지 저는 되게 부유하고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단지 황성주 박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호미학교에 저희 아이를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부터 저의 삶은 정말 휘몰아치는 어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이론플러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론플러스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 이론플러스를 소개해 주신 분이 저 킹덤 드림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이 이론플러스 사업이 어떤 건지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오라고 주셨고 저는 이 책을 한 번 읽고 그리고 두 번째 읽었을 때 너무 감동이 와서 그래 나도 이론 위원이 돼야 되겠어. 그리고 주주목 불끈 쥐었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네트워크 구조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트워크는 너무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런 갈등을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한 게 맞나요? 하고 여쭤보면 감동도 안 주시고 응답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제일 똑똑하고 추진력, 조직력, 그런 저는 달란트를 너무너무나 많이 가지는 후배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감동 그리고 이론플러스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생식이 이렇게 좋은 거래 하면서 2시간 동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만약에 너가 이 사업을 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언니 나 같이 할게 하고 속으로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래 진짜야? 그랬더니 단 조건이 있어. 언니가 1년 동안 황성주 박사님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분께서 쓰신 이 킹덤 드림 책과 그분이 삶이 일치하는지 그거를 검증해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나도 정말 열심히 해볼게. 왜냐면 그렇다면 이건 바로 사역이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면 아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저는 그냥 몇만 명 중에 회원 중에 한 명이고 그런 제가 박사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꿈의학교 다닐 때 이사장님이시고 저는 학부모 학생 300명 중에 한 명이 학부모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박사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수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 아닌가 또 이런 갈등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갑자기 꿈에 있는 교회 간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제 후배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박사님을 진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박사님께서 사프리니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선교의 문이 닫히시는 바람에 박사님 꼼짝없이 행복이 되셨고 박사님 아시잖아요. 일을 벌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저 맨 뒤에 쭉 서 계신 선교사님들 독일, 미국, 요르단, 시리아,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셔가지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이게 영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기도하는데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하나는 제가 꿈이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박현수 그룹장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얼마나 담백하고 스케일이 크신지 알 수 있었고 성금자 그룹장님 성품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김순식 그룹장님이 얼마나 많은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저
우리 그룹이 아닌데도 저희가 제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 이런 분들이 정말 리더라면 정말 이 회사 괜찮은 회사구나 이런 분들이 20여 년간 사업을 하셨다면은 아 이 회사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의 병원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치유회가 있고 그곳에서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배운 거는 뭐였냐면은 이곳에 오시는 환우분들을 통해서 아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은 되셨고 저는 배웠던 게 환우분들을 통해서 이분 우리 이론 플러스의 제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우분들이 회복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이곳에서 환우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현장에 있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은혜와 함께 또 더불어 박사님이 외국을 많이 못 나가고 계시니까는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수시로 부르셔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 병영 전략 회의를 계속하시면서 이 기관들이 어떤 목적과 방향성과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중보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이론플러스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기관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의 병원입니다. 암환우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면역 학회 치료 프로그램과 독일의 통합 암치료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많은 환우분들이 이곳에서 항암이나 수술 후의 그런 어려움들을 되게 편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면역들이 주사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맨 위에 보면 암 예방을 실현하는 병원이고 그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암이 걸리시기 전에 저희 제품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이 또 주변에 계시는 암 환우분들을 이 병원과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그것에 되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론 퓨젠 바이오 연구소. 저는 이 이름만 들어도 막 건강이 막 뽕뽕 뽑아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 너무 이름마저도 막 사랑스러운 기관입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자적 이해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예방 의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냐면은 사랑의 병원에 가서 이로미아는 15만원의 돈을 내고 셀스캔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셀스캔을 통해서 저희들은 암 돌연변 유전자가 얼마큼 생겼고 그 다음에 암 억제 유전자가 얼마나 미트리어가 되었는지 그걸 분석해서 저희 기관이 암세포들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주고 그리고 또 침내검사 세 가지를 유전형 검사로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뇌혈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셀스캔은 잠깐만 기억해 주시고 제가 뒤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식품과 생명공학을 공부하신 연구진들이 모여가지고 과학기술부 인증, 과학기술부에서 인증해준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물질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사한 다음에 새로운 신재료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뮨푸드는 이곳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계속 개발해서 지금 6세대까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춘천 공장. 이곳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철저한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로 세계에서 정말 최고로 가는 생식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저희 정말 든든한 지원품입니다. 아, 제가 깜빡이 다 PPT를 만든 다음에 오늘 아침에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희가 꿈의 발전소가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생식 라이프라는 책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월별로 주제를 생식, 두유,
갱년기, 그 다음에 당뇨,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되게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이거를 제작해 주셔서 저희가 만나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이 책을 한번 권하고 이 책을 같이 한번 읽기만 해도 고객분들한테 되게 감동을 드리고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우리 회사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정말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서 꿈의 발전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많은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로프로스의 매력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저에게도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감사한 파트너들이 한두 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거의 2년을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하고 있었고 그냥 공부도 많이 못하고 있었을 때 생긴 파트너분들이라 이분들하고 저는 모든 걸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트너분들에게 어떤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나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동일히 여겨주는 저희 파트너들을 작전을 바꿔서 아 기대할 수 있는 리더가 아니구나 하고 작전을 바꿔서 제가 정말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지지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인고의 시간을 함께 지낸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파트너들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렇게 비전이도 한 명, 뉴이브 세 명, 다이아몬드 네 명 이렇게 동시에 승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정말 기적이었고 그리고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생식이 너무나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생식을 정말 지속적으로 먹기만 해도 저희 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걸 알지만은 만나는 고객분들이 이 생식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생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려면은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려웠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위로 박사님이십니다. 생식 1월달 걸 쳐다보면은 일본을 보면은 박사님도 아침 생식을 습관화시키시는데 2개월이 걸리신다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하물며 생식을 개발하신 분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했는데 저희가 만난 일반 고객들이 이거를 그냥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확장하는데 더디는구나 하고 그거를 깨달아가고 있을 즈음에서 이은희 부회장님이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잠깐 저희 회사의 특징인 DNA 3단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기초 건강 단계에 먼저 깨끗하게 비우고 그 다음 영양 강화, 균형 있게 채운 빠져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가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로플러스의 과학으로 만드는 정말 이로플러스의 정말 그 탁월한 제품들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DNA 시스템이 우리 회사의 정말 강점이고 고객을 만날 솔루션을 제공할 때 되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DNA 3단계 시스템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대표 제품들인데 여기 이제 디톡스에 들어있는 세 가지 유산균, 소화환, 효진푸드 그리고 여기 A에 들어가 있는 이뮤넥스, 그 다음에 산산생식 이거를 묶어놓은 것이 디톡스 케어팩입니다. 이 케어팩과 저희는 그 부모님 생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면역 디톡스를 정말 가열차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돌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식을 습관화드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흘 동안 참가하시는 분들과 같이 호흡을 함께 하면서 동요해주고 그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그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열흘 동안 잘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 동안 그걸 진행하는 동안 저희 파트너분들은 거기에다가 매일 과하지 않을 정도의 정보, 저희 회사의 제품 정보를 아침마다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읽으신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짧게 남기고 그러면서 우리 제품의 그 탁월함을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진을 가장 잘 올리시고 그리고 피드백을 가장 열심히 해주신 분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저희가 홈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날 때 양자분석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시는 게 좋을지 제안을 드리고 상황이 되면은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도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파트너들이 홈피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희 성형팀은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정말 이 디톡스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얻게 된 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정말로 싫어했던 네트워크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나서 보니 네트워크만큼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디톡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좋으니까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또 권유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한 그룹의 또 디톡스 그룹이 또 생기고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이게 정말 네트워크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정말로 가열차게 진행할 거고 저희는 또 위치가 서경에 있지만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지만 요즘에 이제 목포, 전주, 대전, 증평, 천안, 일산 정말 되게 바쁘게 네트워크 그 구조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신원도 많이 얻고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시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파트너가 철원 왕복 6시간 걸리는 철원에 두 분의 양자분석을 해주러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뿌린 씨가 모두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단 하나의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리고 저는 제가 많은 사람마다 너무 이번 플러스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동생이 그걸 요청하더라고요. 누나 너무 과해. 근데 난 너무 좋아. 그런데 누나의 이 과한 열정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감을 줄 수 있어. 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입만 열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이 땡스 그룹 쪽에 권사님들만 제가 자랑했지만 저희 이은희 그룹 부회장님, 이태남 그룹장님, 이유진 그룹장님 그리고 우리 라인장님들 그 훌륭하신 분들은 진짜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들과 그리고 저희를 그렇게 좋은 분들처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좋은데 저희는 이 리더분들의 가장 위에는 박사님이 계신다고 믿고 박사님 위에는 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전 진짜 막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동생이 이제 그런 일을 해갖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해갖고 제가 교육을 두 차례 받고 침묵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여기 서서 저 이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심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제가 2시간, 3시간도 떠들 수 있는 사람인데 동생이 과하지 않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정말 이론 플러스에 오늘 첫걸음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시간을 두고 좀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이 얼마나 정말 괜찮은 기업인지 제가 되게 망설였다가 되게 고민하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뉴웨이브 리더이고 저희 파트너들이 다 다이아몬드인데 그룹장님께서 이태란 그룹장님께서 저희한테 여기 강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고, 하지만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이제 쇼부를 하나님하고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순종하려고 순종하는데 저의 역량이 너무 안 되고 너무 부족하고, 아 제가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제가 되게 날씬했죠. 제가 되게 날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폭풍 속에 있으면서 그 스트레스로 제가 8kg가 져가지고 옷이라고는 맞는 게 없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로 올라가는 건 전 싫습니다. 최소한 뉴웨이브 리더라도 되게 해주시면은 그럼 저는 그냥 비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정말 딱 한 번 드렸어요. 딱 한 번 드리고, 왜냐면 너무 욕심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딱 한 번 기도 드렸는데, 그때 유르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계시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유르단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웅하러 이제 공항을 갔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날 거기 공항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가게 됐는데, 사모님이 한국에서 2년 동안 지내다가 유르단으로 가려 하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라고 수학책을 영어책을 엄청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이 많아서 이 짐을 다 가져가려면 돈을 60만 원을 더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책 빼세요 그러셔가지고 책을 막 뺐습니다. 그래서 책을 빼서 이만큼 넣는데 갑자기 옷을 확 하나 들더니 그걸 딱 안고서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이 옷이에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구두를 꺼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 구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너무 안 좋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막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아 주님 7월까지는 저희가 원래 7월에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7월까지는 다 성공을 시켜주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라고 했는데, 박사님께서 갑자기 5월에 끼어드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7월로 밀려났고, 저는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라 6월에 저희가 승급하고 7월에 이 무대에 서면 6월에는 상금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와 상금? 비전이더는 400만원이니까는 저는 그것을 무엇에 쓸 것까지도 다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박사님이 오셔서 저희는 밀렸어요. 그래갖고 그룹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죠. 혹시 괜찮으시면 7월 하신 분들하고 저희를 바꿔서 그냥 7월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은 전 6월에 승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7월에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6월에 승급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룹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금은 내 것이 아니롤세. 그렇게 하고 저는 7월에 승급해서, 다른 파트너들은 6월에 승급해가지고 상금을 타는 파트너들도 있지만은 그 400만원은 제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제 바램은 그랬지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가장 아름다울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경험하는, 저는 이 공동산에서 너무나 많, 저 간사되는 것도 너무 기적같은 일이 아니에요. 전 진짜 신학도 안 했고 저는 제가 왜 거기 가서 간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순간순간에 저는 이 공동체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때 성금자 그룹장님이 되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저 크게 아멘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같이 함께 일해봐요. 이로플러스 진짜 괜찮은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러클 그룹 행복 드림 라인 서경 캠프 뉴 웨이브 리더 강소연 인사드립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강혜정 스폰서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이 자리에 서셨던 많은 이로미안 사장님들을 보면서 과연 저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그 이유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뭐가 보이시죠? 우산플랜하고 이름만 써있죠. 네. 저는 앞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보여주셨던 나와 내 지인이, 내 가족들이 이러저러한 아픔이 있었고 그것을 이런 플러스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플러스를 만나기 전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런 설레와 다르게 저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론 플러스를 만나게 된 것은 2018년에 가입은 했지만 이론 플러스 제품을 접하게 된 것은 2019년 봄이었어요. 당시 저는 몸이 항상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양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누가 선물 주면 유통기한돼서 버리고 밥은 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큰 병 없었고 잔병 치료 없었고 지금까지도 두 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할 정도로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한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제 나이 또래쯤에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점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아침에 기상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지각하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생식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또 마침 프로모션으로 산삼생식이 2 플러스 1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까 생각하면서 석 달짜리 산삼생식을 남편과 반씩 나눠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그렇게 한 달여 지나가고 한 달 반 먹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저희 남편과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을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생식이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살짝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는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제 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고요.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이제 내 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나이대쯤 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경제적 보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전업적으로 살았던 제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론플러스 제품을 알게 되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였던 거죠. 생식이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론플러스가 뭔지를 조금씩 그럼 이 회사에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론플러스를 알아봐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회원 가입하면서 회원만 가입했지 사실은 네트워크 잘 몰랐거든요. 근데 다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강정 사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한국 사회에 가지게 되는 이 다단계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과연 이걸 하면 하는 게 맞는 걸까? 이 회사는 뭐가 다를까? 고민을 하였지만 생식이 좋은 것처럼 다른 제품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은 당시 우리 그룹장님이셨고 현재 부회장님이신 이은희 부회장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체생리학, 식품영양학, 또 회사 전 제품의 특징과 효능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가 어떤 아까 강자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조금씩 저는 신뢰가족 되었었고 그렇게 서서히 배워나갔습니다. 우리 이론플러스는 방문 판매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뀌어져 갔죠. 그래서 보통의 일반 유통이나
광고 회사를 통해서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는 것과 다르게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보상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보상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이제 모시고 오신 스폰서님들, 상위 스폰서님께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게 보면 되면 앱이나 PC를 보시면 이제 나의 마이 페이지에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보상 플랜이 계속 바뀌었었고 현재의 체계로 바뀌어지는 때가 위에 보이는 2021년 7월 1기입니다. 기마갑이라는 게 있고요. 핵추천 보너스, 오토십 보너스, 팀빌딩 보너스, 추천 매칭 보너스 이렇게 네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기마감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기가 있겠네요. 그리고 핵추천 보너스는 추측해보건데 핵을 추천해주는, 소개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일 것이고 팀빌딩 보너스는 빌딩이 이렇게 빌드업, 쌓아가는 거잖아요. 내 라인이 구축되어지는 그 팀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또 추천 매칭 보너스는 추천인이 어떻게 매칭돼서 수입을 받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보너스인가 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세한 것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에 보시면 이제 소비자가와 회원가, PB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물건 보시는 게 앱이나 PC를 보시는 분들이 PB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바로 이 PB가 우리 사업자들에게 점수로 지급되어지는 PB 포인트 밸류의 약자인데 일종의 점수인 거죠. 그래서 각 소비하는 이 제품의 한 최대 50% 그 미만으로 PB가 책정이 됩니다. 이 보너스를 받는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바이너리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가 이제 두 단계라는 표시인데요. 좌쪽, 우쪽 두 가지 라인을 생성하여서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각각 두 명씩 후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영이를, 나영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가영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라군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는 다이를 가영이 밑으로 이제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레그가 두 개씩 계속 이제 뻗어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방식이 다 삼각형을 이룰 때 우리의 오토십, 팀빌딩 이 네 가지 보너스 수당이 다 지급받을 수 있고 특별히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액티브 조건을 또 유지해야 됩니다. 보너스를 받는 자격인데 이 액티브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가장 맨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 마감 얘기했었는데요. 1일에서 15일이 1기가 되고 16일에서 말일이 2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8월 7일인가요? 8월 7일이면 지금 1기가, 8월에 1기가 되는 거죠. 8월 8일. 1기 동안 15일까지 제품을 구입하고 또 내 하위 사람들이 제품을 구입한 그 결과물이 16일 날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기수 말일인 8월 31일에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기에 또 결과물이 다음 기수 9월 1기에 15일에 지급이 되죠. 우리가 보너스를 받는 것 말고 자격이라는 게 이제 주어져서 저희가 이제 제가 뉴에블이던데 승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기준이 이 한 달, 이거 한 달입니다. 근데 이 한 달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오버랩이 됩니다. 한 번만 말을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렇게 2월이 돼서 기준이 이제 승급 요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1원 플러스에 있는 직급과 승급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로는 네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40만, 120만, 300만, 700만 이렇게 되고요. 체험을 가입하실 시에는 크리스탈 멤버의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팀빌딩 보너스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빌딩 보너스는 아까 좌레그, 우레그에 사람들이 계속 가입을 하면서 그분들이 제품을 구입하면 그 구입한 것에 PB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실적이 쌓이면 소실적, 가장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단위로 1대1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제품 구입한 PB, 누적 PB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5%에서 17%까지 지급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2를 보시면 이제 내 대실적에는 140만 PB가 쌓여 있고 소실적에는 105만 PB가 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0만 단위로 했기 때문에 소실적에 있는 100만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적이 30만 PB 제품 구입한 PB가 있었을 경우에 30만 PB는 여기 10%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00만의 10%인 10만 원이 저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같은 그 기에 제가 본인 누적이 80만 PB가 되었을 경우 그때는 17%의 지급률을 받기 때문에 100만 곱하기 17% 0.17에서 17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PB를 가지고 있지만 내 누적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수익 먼저 가입을 하고 내가 제품을 먹고 사람들께 소개하면서 삼각형을 그리고 내가 빨리 80만 PB가 되도록 제품을 구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팩추적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팩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케어 팩이라고 해서 석 달 같이 먹을 수 있고 집중적으로 케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은 더 바이옴이라는 화장품과 우리의 샴푸, 린스, 뭐 이런 트리트먼트 같은 목욕제 것들이 3개월치, 2개월치 묶어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세 가지 케어가 팩이 있고요. 이 팩에 관련돼서 PB가가 플러스 케어팩 같은 경우는 60만원이니까 이것의 10%인 6만원이 이제 저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다른 세 가지 보너스는 다 사업자 회원이 이 PB를 누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팩 추천 보너스는 사업자 회원이 아니라 나 사업자 회원 하기 싫어. 나 소비자 회원으로 그냥 나만 먹고 말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팩 추천 보너스 그런 분들이 팩을 구입했을 경우는 이것도 저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보너스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 매칭 보너스입니다. 본인이 추천한 사람의 사업을 돕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추천 사업자가 팀 빌딩 보너스를 받을 때 그 금액이 밑에 있는 표처럼 자신의 직급에 따라서 주어지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 21년 7월에 있었던 제 그때 직급이 SM이었어요. 그럼 SM이면 1세대 20%, 2세대 10% 이렇게 되죠. 아까 그림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식급이 SM일 때 제가 가영이를 추천을 했습니다. 가영이가 팀빌딩 보너스가 20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추천 일대이기 때문에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이 추천 매칭 보너스로 이제 저에게 보상이 됩니다. 이 가영이가
사람들에게 잘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정보도 주고 또 질문에 대해 대답도 해주고 같이 동행도 해주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추천 매칭 보너스가 이제 보상이 됩니다. 추천 이대는 이제 가영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영이. 이 사람은 저와는 상관없지만 가영이가 아는 사람이어서 저한테는 추천 이대가 됩니다. 추천 이대인 나영이는 팀빌딩 보너스 아까 기준이 55만 PB를 유지해야 되는 액티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어서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추천 이대면은 영원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추천 이대지만 2세대지만 받을 금액이 없죠. 네, 다음에 추천 3대 가영이가 아는 사람이 이 다영인데 이 사람이 팀빌딩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추천 2대에 팀빌딩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점프해서 추천 3대가 제 2대가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에 추천 2대 보너스 10%인 2만원이 추천 매체 보너스로 지급이 됩니다. 대실적, 소실적의 기준이 소실적이기 때문에 소실적이 대실적이 엄청 많아서 대실적으로 맞춰서 보상이 되면 좋겠지만 소실적이 적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럴 때 대실적에 있는 나의 사업자가 잘 활동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보너스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체 보너스가. 네 번째로 오토시 보너스입니다. 월 정기 구매를 의미하고 있는데 쿠팡에 정기 배송 해보셨던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한 회원이 오토시 5만 PB를 구입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한 기당 한 건만 적용이 돼서 1기, 2기 최대 인당 두 번에 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요. 크리스탈 멤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직급에서 1대부터 7대까지 수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PB가 오토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요. 오토십 미만이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정기배송으로 5만 PB 이상이 넘어가야 오토십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정기배송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카드로 구입을 하시게 될 경우 카드 이제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고려해서 날짜를 정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나의 필요에 맞춰서 1일부터 1일, 3일, 5일, 14일 이렇게 10가지 날짜가 나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또 언제든지 이 날짜도 수정할 수 있고요. 또 그 제품도 계속 변경 가능합니다. 취소도 물론 가능하고요. 각 제품에 쇼핑몰에서 보시면 소비자가, 회원가가 있고 오토십가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십 가격을 보시고 오토십 잠바구니에다가 담으신 다음에 이 오토십을 결제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각각의 제품들을 합쳐서 5만 PB를 넘겨도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먹겠다,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오토십 전용 메뉴가 있어요. 거기는 추가 3%가 할인된 금액으로 팩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서로 연합하여서 시너지를 크게 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제품들을 모아놓은 오토십 전용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받을 자격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될 액티브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월 지금 8월 1기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7월 2기에 본인 5만 PB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는
직주천 포너스 직주천 오토식 총합의 20만 PB가 넘을 때 이 액티브 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직주천 한 사람들이 많아서 20만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5만을 안 드시도 안 드셔도 액티브 조건을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취소하는 것은 다음 기수에서 적용이 되면서 나중에 이 20만 PB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지껏 계속 누적하고 모아놨던 PB가 다 날아가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자동 오토식 결제를 5만 PB 유지하는 거는 세팅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우리가 내가 생식을 먹고 그것의 좋은 점들 주변에 알리기 때문에 내가 생식 먹는 거는 기본이겠죠. 항상 먹는 이 생식을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또 저렴한 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액티브 세트라고 명해서 여기에 우리의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우리가 먹는 생식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유산균을 먼저 먹고 생식을 먹고 한 달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두유가 들어있는 이 한 달 한 끼 식사가 되는 이 오토십 액티브 세트 오토십을 항상 걸어두시면 거기서부터 액티브 수당이 액티브 조건이 유지가 되고 또 오토십 수당도 자동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나의 오토십을 걸었을 때는 그것이 저에게 5,000원의 수당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스폰서, 내 파트너들, 내 라인들이 이제 드셨을 경우에 그것이 저에게 5,000원의 수당이 되겠죠. 여기까지 네 가지 보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거는 또 상위 스폰서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것을 설명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반응을 잘 해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계속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마찰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론 플러스 회사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품을 내놓고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네트워크를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경험되었던 바는 다른 것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될까? 내가 저렇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도 많이 모르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한 사람들도 어떻게 전하지? 사실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 사업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장점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 방식이고요. 특별히 나의 의지를 견고히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의지는 나름의 삶에 자신의 이유와 맞아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년 차로 있고 4년 전과 저를 비교했을 때 저는 제가 평소에 영과 육과 혼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론 플러스를 만나서 더욱 시너지를 높여서 살고 있는데요. 4년 전보다 저는 더 건강해졌고 더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꿈꾸는 일들이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론 플러스 안에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역과 당뇨 전문기업 이론 플러스 미라클 그룹
행복 드림라인에 지난 7월 뉴 웨이브 리더복 승복한 따끈한 새내기 오순비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어떤 계기들과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스피드하게 여러분 피곤하지 않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겨울에 조금 전에 발표를 마치신 강소연 사장님, 저의 스폰서이시거든요. 그 사장님이 저희 꿈의 학교 학부형이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그해 겨울에 이로플러스 회사와 생식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만성위염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갱년기를 겪으면서 소화불량, 또 전혀 운동이라는 걸 하지 않아서 근육 손실이 어마했고요. 또 감정기복이 심해서 가끔씩 우울감도 있었던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귀에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15년간 간암을 겪었던 우리 남편의 맛있는 식단을 준비한다고 텃밭에 가꾸고 임금님 밥상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지쳤고 힘들었고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보니 강 사장님의 생식은 저의 식단에 파워풀한 혁명이었습니다. 아메이에서 오랫동안 보조식품을 먹고 있다가 이론 제품으로 바꾸면서 하나씩 공부하고 남편을 챙겼는데요. 현재는 케어팩을 먹고 또 간건강을 먹으면서 효모비오틴 그리고 요 근래에 나온 커큐민까지 먹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생식과 그 다음에 아가리쿠스, 효소환 이렇게 먹으면서 속이 너무 편안해지고 소화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장건강과 그 외의 제품들을 먹으면서 제 몸에 충분한 디톡스가 되었고요.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매우 매우 활기차졌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저와 남편은 새로운 결단과 더불어 복싱과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만 3년 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저의 변화와 우리 부부의 이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환영하였던 큰딸은 생식을 무조건 신뢰하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딸도 결혼 전에는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그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광염을 앓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주위에 입주위에 많이 계속 뭐가 나는 포진 바이러스가 자주 있었는데요. 생식을 먹고 나서 완전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사위는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고 아토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알칼리 이온수하고 생식을 먹으면서 독소를 배출하니 이제 몸이 가렵지도 않고요. 속에 더부룩함도 없어져서 완전히 생식이 얼마나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열심히 공부하고 블로그도 만들고 또 정보 전달을 하는 사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큰딸 부부가 저를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고요. 그 뒤에 열심히 함께하는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작년 큰딸이 임신하는 기간 매우 건강하게 지냈는데요. 특히 효모비오틴을 먹으면서 입덧이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임신 기간 중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력한 면역 제품 이뮨푸드X와 휴젠푸드 그 외 제품들을 먹으면서 전혀 아무 증상 없이 아기와 엄마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저희 뱃속부터 생식을 먹고 자란 손녀딸은 엄청 생식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면 저렇게 달려들어서 내놓으라고 입을 벌리고 정신없이 먹습니다. 또 효모비오틴이 가장 맛있는 간식이에요. 입 크게 벌리는 거 보이십니까? 입이 아주 찢어질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달려오고 울다가도 효모비오틴만 주면 좋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둘째 딸도 내년 1월에 이제 출산을 합니다. 보기보다 이뻐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너무 딸이 많이 시집 갔죠? 한번 웃겨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딸도 참 불만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생식과 제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큰언니를 모델링 하면서 열심히 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딸이 너무 많아서. 꾸미학교 그 함성주 박사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던 시절에 생식을 먹었지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온 가족이 생식을 먹고 있으니까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도 6년 동안 잦은 그 부정출혈이 있었고 양도 많았어요.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본인이 무척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청률비소를 먹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그 다음 달부터 규칙적인 생리와 또 어혈이 뭉쳐서 통증이 있었던 것은 라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정되고 좋아지니 이룸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고 요즘은 교수님이나 어르신들 선물 고를 땐 저에게 이룸 제품에 뭐 없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건강하게 잘 정보를 전달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네요.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 모임하고 회사에서 열어놓은 모든 오프라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영생 만감도 함께 실천하고 나누는 속으로 카톡방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문경 비전 세미나에 참여하여서 제가 이론플러스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 킹덤드림을 실현하고 있는 리더님들 또 면역치료와 예방을 위한 솔루션이 있는 회사가 점점 자랑스러워졌고 또 그동안의 여러 검증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 저는 이제 적극적인 사업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내년에 리더로 승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문경에서 받은 감동을 입술로 선포했을 뿐인데 스스로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결단된 이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 즈음에 지난 교회에서 세일 복제를 통한 네트워크 사역을 하였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제가 이룸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제가 사업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손 내밀고 함께 이 사역을 하겠다고 결단하여준 친구와 또 그 과거에 사역하면서 아끼던 후배도 함께 이제 이룸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와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양자 분석을 그 늦은 시간에 공부하면서 뜨거운 여름밤을 보내었답니다. 제가 소개한 생식을 즐겁게 먹으면서 또 가볍게 이웃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35년 지기 그 목포 동생 김영희 사장님은 문경에 와서 도전을 받고 이제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파트너가 생기면서 저는 교회에서 했던 사역 또 이 믿음의 친구 여동생 김영희 사장님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이 훈련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룸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가족 공동체로 함께 삶을 나누는 이 꿈을 실현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희 사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젊어서부터 다양한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룸에 와서 보니 특별히 이룸에서는 깊은 영성과 그 먼저 앞서신 리더님들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열심히 복제하여서 지난 7월에 DM으로 승급하였습니다. 목포 사장님 중에 또 한 분은 너무 제품이 좋아서 열심히 먹으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잘 가족들은 먹지 않고 힘들던 어느 날 사위가 5월 달부터 2달 동안 여기에 나와 있는 산삼생식 프로틴
그다음에 두유와 모로시를 하루에 두 번씩 먹으면서 15kg를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열렬한 이로미안이 되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확정된 마음으로 제가 입술에 선포한 그 이후부터 함께하는 사람들이 곤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소비자 국가, 일을 통해서 일하면서 이제 사업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다낭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요. 그 여행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기회를 누려보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은 채우고 또 우리가 부족한 라인을 도와주며 그렇게 저 밑에 새내기 사장님들까지 한 단계씩 승급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함께하는 즐거움 또 좋은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선순환의 이 시스템이 참 중요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한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함은 무엇일까 정리를 해보니 저는 일찍 남편이 아프고 나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고 또 열심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또 50이 넘어서 제가 상담으로 석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경청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것들 또한 10여 년이 넘게 제가 셀복제를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제자 양육을 해왔더니 모든 스토리들이 저만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다 건강한 어떤 패턴을 세워주고 영육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비전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은 없고 이제 시간은 길어진 우리의 노년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돈을 벌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을 이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리고 이웃사람 과학을 전하고 있는 이롬에서 우리 이은희 부회장님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의 훈련을 받고 이태남 그룹장님의 풍성한 사랑을 녹여서 킹덤드림의 꿈을 한 발씩 실현해 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꿈을 찾아가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있는 원데이 세미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